안녕. 오늘은 목표 여행을 갔다 왔던 거를 보여주려고 해. 서울 천둥 KTX 처음 봐. 전날에 아우씨, 뭔지 모르겠어. 급작스러운 여행인데 여행 가기 전날에 아주 그냥 부정맥이 있더라고. 약간 치려는 엇박으로 으드르드드드 이렇게 뛰어서 아 이대로 죽겠다 싶어가지고 아, 너무 지하실에만 이제 박혀 있는 거 아닌가 해서 그냥 아주 바로 용산으로 달려가가지고 KTX를 타버렸지. 오케이, 지금 가는 중이야. 마스크도 잘 쓰고, 일부러 월요일 날 갔어, 그래가지고. 오케이. 풍경이 아주 좋아. KTX는 빠르지. 잘 가고 있지. 다시 봐도 좋구만. 그래서 여기 목포 여행 가서 좀 멋진 카페에 가가지고 곡도 좀 쓰고 예술가인 척 하지만 여기는 이제 되게 조그만 길인데 네이버 지도에 또 나오더라고. 아주 시골길 좋아. 오케이, 이거 이 길도 네이버 지도에 나오더라고. 아주 그냥 깜짝 놀랐어. 열심히 가고 있어. 유튜브 채널에 여미유인가 그 가물치의 민물레를 너무 먹고 싶어서 바로 그냥 목포로 갔지. 아주머니께서 월요일에 역시 사람이 없어가지고 좋아해가지고. 회를 되게 좋아하지. 아주 그냥 광어 좋아해. 광어, 숭어도 좋아해. 그러게요. 약간 나는 특별 부위가 좀잘안 맞더라고. 예, 오늘 마침 비어가지고. 송곳니가 있어서 그런지 아주 내사를 씹어먹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저는 약간 스탠드드한 걸 되게 좋아합니다. 아주 맛있게 조리를 해주고 계세요. 목포 여행은 혼자 가면은 좀 불편해요. 다 모든 게 2인 기준이어가지고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그리고 약간 뚜벅이다 보니까, 애초에 좀 생각했던 좀 카페에서 좀 간지나게 좀 약간 곡 구상도 좀 하고 그랬는데, 뚝배기 비였죠? 이건 녹두전인데, 예. 맛있더라고요. 가물치가 양식이어서 뭐 그런 뭐 디스트마 걱정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네, 잎새주 한병싹 이렇게 같이 먹었고, 이제 술 취해가지고 지금 그냥 걷는 중이에요. 예. 목포 바다 이쁘죠? 바다는 다 이쁜 것 같아. 여긴 번화가인데 사람이 없어요? 조명은 되게 이쁘네. 약간 옛날 스타일 같은데 예쁘장하네. 그냥 계속 걷습니다. 술이 좀깰 때까지. 여기는 목포 뭐 오대빵집이라는데 데요. 예, 치즈 베이커리 바게트 그 맛있더라고요. 딱 망치네. 예, 그래서 CLB 베이커리 뭐 이렇게 다툼이 좀 있었나 봐요. 그 분란이 좀 있어서 항상 그렇죠. 예, 뒤통수 까고 누가 까는지 모르겠지만 예. 여기 다음 날 이제 아침에 2인 이상 가는 데서 네, 또 맛있다는 데를 찾아갔는데 그 근처에 그냥 바로 갔어요. 저 받아주는 데 혼자 받아주는 데 갔어요. 예. 그래서 찡얼찡얼 거렸더니 혼자 와서 자기 아들내미 같다고. 요런 게또 시골 정 아니겠습니까? 역시 그 차가 있어야 돼. 또 그리고 한 2인씩 다녀야 돼. 예. 갈치조림, 네, 싹다 비었죠? 약간 함박스테이크 갈치조림 같은 그런 느낌. 무지개 다리, 이쁘더라고요. 집에 갑니다, 그리고. 예, 이런 직관적인 이름 아주 마음에 들죠? 오버커피. 오케이, 끝.